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의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 오퍼레이션 헬스. 며칠 전 프로리그에서 진행이 되었던 오퍼레이션 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리그에서의 오퍼레이션 헬스는 며칠 전에 있었던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소개가 되었던 오퍼레이션 헬스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개발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총 4분이서 소개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거는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4분이 직접 설명하시는 거 이후에 뭐 영상이나 뭐 이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뭐 밸런스 패치라든지 이후에 뭐 알파팩, 루트팩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그러니까 프로리그가 끝나고 오퍼레이션 헬스 파트로 진행이 되었을 때 로딩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2017년이라는 거죠. 후에 있을 2018년에도 아마 오퍼레이션 헬스가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시즌 패스 가격은 좀 더 낮게 책정이 되고, 네,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느낌은 그렇고요. 영상에서는 브랜드 디렉터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 그리고 테크니컬 아키텍트님 이렇게 세 분이서 진행하셨는데, 영상에서는 딱히 뭐 이거다 아니면 뭐 공지사항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요. 대신에 영상에서는 유출이라고도 할 거 없죠. 그냥 뿌린 거죠. 일부러 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들, 아마 홍콩 쪽의 번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외형으로는 퓨즈가 아니라 새로운 오퍼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오퍼레이터 새 시즌의 스킨은 웬만해서는 헤드기어나 이런 게 바뀌지 않고 색깔놀이로 진행이 됐었죠. 그만큼 저 이미지로, 그러니까 공격인지 수비인지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적이 종이학, 검색 종이학인 게 살짝 좀 아이러니하네요. 예. 뭐 홍콩과 관련 있다면 홍콩과 관련 있겠지만은. 예. 그 다음으로 홍콩 오퍼레이터의 아이콘의 등장입니다. 수비팀 쪽은 약간 흐리게 보였지만은 공격팀 쪽은 제대로 보여졌습니다. 아마 수비팀 쪽은 아이콘이 보여준다면은 제대로 특수능력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비팀은 일부러 흐리게 해놓으신 것 같고요. 공격팀 쪽만 등장을 했는데 다들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뭐 기어 뭐 아니면 뭐 기계적인 느낌이라서 뭔가 추측을 할 수가 없다, 이외에 뭐 저거는 빛이 새어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빛이 새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밑에 보면은 검은색 테두리가 별로 없죠. 하얀색이 약간 좀 삐적삐적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새어 나온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아이콘에 박혀져 있는 걸 보하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상 애쉬나 아니면 퓨즈 같이 벽에다가 쏴가지고 벽 안에 있는 적, 그러니까 벽 너머에 있는 적에게 그러니까 성광탄의 효과를, 그러니까 눈을 실명하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은 그렇고요. 아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유출이 된 영상과 함께 그 다음으로 패널 네 분들이 등장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디벨로퍼님,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님, 브랜드 디렉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아키텍트님, 이렇게 네 분이서 진행합니다. 테크니컬 아키텍트님께서는 그러니까 몬트리올에서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진행을 하셨고요. 그 이외에 뭐 커뮤니티 디벨로퍼님, 게임 디자이너님, 브랜드 디렉터님께서는 세 분이서 직접적으로 프로리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영상 보셨던 분 아니면 혹은 뭐 홈페이지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따로 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월스텝 매치메이킹, 그리고 100% 서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빨라진 서버, 그러니까 높아진 팅레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매치메이킹은 이런 식으로 매치메이킹을 누르면은 이렇게 UI도 바뀌어져 있고요. 매치메이킹 진행하는 도중에 오퍼레이터를 수정해가지고 뭔가 부착을 한다거나 이렇게 스킨을 씌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마가 아니라 TTS에서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원래 스페인 오퍼레이터 때 진행이 되어 했던 것 중 하나지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서버 기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서버는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서로서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 PC끼리 연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 PC, 그러니까 즉
그 사용자의 PC를 직접적으로 유비소프트 서버에 들어가서 그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안정적이고 무튼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얼만큼 빨라지고 얼만큼 좋아지는지는 느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TTS 서버에서 이렇게 막 추가가 된 것 같진 않고요. 아직 현재 TTS 서버에서는 그냥 뭐 UI 부분, 매치메이킹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뉘는 그리고 진행이 되는 순서입니다. TTS PC 콘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업데이트가 되게 위급하고 되게 밸런스 패치가 시급하거나 아니면은 뭐 버그가 많이 나온다 한다면은 이전 버전으로 롤백하는 스위치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타임라인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타이틀 업데이트 이렇게 진행되도 한다고요. 뭐 별도의 뭐 다른 건 없었고요. 그 다음으로 버그픽스입니다. 버그픽스가 총 150개 정도를 버그픽스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예. 이렇게 3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바뀐 로드맵은 이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시즌1은 지났고요. 시즌2에 지금 5월달이 들어섰고요. 5월, 6월, 7월까지 진행이 되고 8월달에 홍콩 오퍼레이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8월달에 홍콩 오퍼레이터 플러스 폴란드 쪽에 오퍼레이터 하나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오퍼레이터 하나 해가지고 시즌 2를 살짝씩 반반 쪼개가지고 넣으셨습니다. 네. 맵은 없고요. 그리고 로드맵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서버라든지 클라이언트 기반으로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3개월 내에서 패치 2.1과 2.2를 나뉘어서 한다고 합니다. 2.1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마 6월달까지로 보여집니다. 6월달 내 원스톱 매치메이킹이랑 버그를 수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다음으로 6월에서 7월달까지는 알파팩이랑 버그 수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서 7월달까지 서버랑 100% 서버 기반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월 달에 들어서야 직접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패치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백엔드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100% 서버, 100%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PVE랑 채트 그리고 파티 시스템에 대해서 살짝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네요. 일단 글씨는 적혀져 있는데, 무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이번 5월, 6월, 7월 안에 패치가 2.1, 패치가 2.2 버전을 진행해가지고 2.1에서는 원스톱 매치메이킹이랑 유해 버그 수정 그리고 2.2에서는 알파팩이랑 버그 수정 이렇게 진행하는데 중요한 건 서버랑 100%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패치 같은 경우에는 5, 6, 7에 그러니까 3개월에 들어가지고 패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파팩입니다. 알파팩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팩을 뜯으면은 그니까 색깔도 나오면서 저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CFT 옐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번들로 나온 스킨이 아니고요. 아마 알파팩 자체에서만 나오는 스킨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도 나오고요. 색깔에 따른 뭐 카드 키처럼 보이는 것도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헤드기어 혹은 뭐 새롭게 등장하는 알파팩에서만 나오는 헤드기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비 이렇게 나오고 구성품으로는 뭐 부적이라든지 총기 스킨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뭐 복장이라든지 헤드기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컬레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기존의 헤드기어, 기존의 시즌 스킨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알파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화면에 영문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면은 확률적으로 게이지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지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승리했던 패배했던 게이지가 오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겨야지만 결국에는 그 확률을 돌려가지고 알파팩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캐주얼이든 랭크든 승리를 해야지만 알파팩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 패배를 하든 지든 확률의 증가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최대한 알파팩을 얻기 위해서 확률작 패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확률작 패작을 해가지고 확률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한번 이겨가지고 알파팩을 뜯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팩은 그러니까 현재 소개가 된 바로는 따로 뭐 구매를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구매, 그러니까 구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고 일단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플레이하고 많이 할수록 많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캐주얼 있는 랭크를 플레이할수록 얻기 쉬운 게 알파팩이라고 하고요. 되게 강조한 부분이 무료라고 하신 분, 무료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보셨듯이 중복으로 얻은 거에 대해서는 500명성을 지급을 하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퍼레이션 헬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 그리고 하나 더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들은 건데 이거를 제가 영상을 따가지고 알려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미지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카더라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글라즈 반동이 상향되고 그리고 두 발 세 발 정도의 상대방이 죽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즈 하향인 거죠. 글라즈 하향 이외에도 애쉬랑 서마이트의 그러니까 애쉬랑 서마이트의 연막탄이 없어지고 그 연막탄이 퓨즈랑 자카란테 갑니다. 그러니까 퓨즈랑 자카란테 있는 성광탄이 애쉬랑 서마이트한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작 변경이라든지 뭐 하향 이렇게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뭐 좀 더 바뀐 점이 뭐 있겠죠. 나중에 24일날 나중에 패치가 될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딱히 뭐 뭔가 그렇다 할 만한 건 별로 없었고 그냥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그냥 뭐 경위도 다 알잖아요. 그냥 후웨이스 업데이트를 위해서 현재 급하게 헬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그분들의 입장인 거고, 우리는 시즌 패스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고 좀 더 신뢰를 잃은 그런 쪽인 거고, 그러니까 물론 알파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페인 때, 그러니까 스페인 오퍼레이터 때 살짝 언급이 되어진 건데, 근데 왠지 모르게 오퍼레이션 헬스를 위해서 알파팩을 푼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스킬을 무료로 제공해줄게 확률로, 그러니까 대신에 좀 참아라 라는 느낌이 좀 강한 이번 패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퍼레이션 헬스 프로리그 때 등장했던 내용들이었고요. 밸런스 패치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미지나 이런 거는 언급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